충돌라 충돌라 풍투 진짜 진짜 오기 전에 PD님이 오늘 영상 재밌으니까 기대해보라고 했는데 무슨 영상? 진짜로 기대가 됩니다. 뮤직비디오네. 아 뮤직비디오네. 우리 뮤직비디오 너무 좋지. Let's go. 먹고 라이스 댄 룰룬 카카오 먹을 룩주님 뜨서 권아스 라켓 나도 이렇게 먹는데 수업에 늦었는데 빵을 먹었네. 걸렸네. 노래 불러버리네. 바람 누가 불어주는 거야? 오, 완전 미인이야. 선생님의 말이 졸리 없다. 이 노래로 들리나 봐. 아. 졸려 졸려. 꿈인가? 아니 맨날 생각인가? 꿈인 꿈으로 접속했다. 접속했나? 아, 로그인 하셨습니다. 근데 의상이 바뀌었어. 뭐야?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 뭐 축제인가? 전통 의상을 입고 막 같이 하는? 야. 오, 춤. 우와 이런 국물을? 이런 재밌다. 이렇게 표현하니까. 뮤역화 위에서 이렇게 랩하는 사람, 예쁜 사람 본 적 있어? 뮤역화래? 드실래요? 전통 음식 같은 느낌이다. 강아지 귀여워. 오, 아까 선생님 아니야? 선생님인데 이거? 선생님 누구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지금 누워졌어. 뭐 축제 같아 느낌이. 팔고 있고 에너지가 미쳤다. 진수춤 나오는데? 왜 그러지? 뭐야? 또 뭐야 이거한테? 이 강아지 뭐야? 강아지에 있어. 강아지에 있어. 아, 나 그 강아지지. 그 꿈에서. 아 재밌네 진짜. 왜 재밌다고 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? 노래 더 있나 봐. 그래? 좀 기다려보자. 있나 보다 진짜. 뭐야? 꿈이 아니었던 건가? 아니면 진짜 이 뭔가 있나?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이게 축제인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간 그런 스토리인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떤 축제 같은 느낌으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
음악이 일단 미쳤는데 진짜 중독성이 있으면서 에너지가 엄청 넘치네. 막 끼도 엄청 많고 처음에 딱 가수 얼굴 봤을 때 김혜순 누나가 생각났어요. 좀 눈이 좀 닮은 것 같아. 굉장히 미인인데다가 왜 이렇게 미인이에요? 자, 영상 편지 5초. 누나, 제가 뮤비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5초였습니다.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. 두 가지. 첫 번째, 춤에 대한 열정이 엄청 대단하고 춤을 너무 잘 춘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. 중간 들어보면 약간 베트남 전통음악 같이 들리잖아요. 맞아. 이렇게 나오죠. 맞아. 이게 사실 전통음악이라면 그 나라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 스케일이 있어요. 그치. 그래서 그거를 놓고 또 중간에 노래가 또 현대음악으로 바뀌잖아요. 전통이랑 그게 중간에 매시업되고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. 이 전통적인 음악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까지 섞여진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. 처음에 저는 노래로 딱 들어갔을 때 약간 아이유 같은 느낌이 좀 생각났어요. 되게 상큼하면서 또렷하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중간중간 계속 갈수록 랩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니었고요. 리어카랩이라고 제가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. 세계 최초. 뒤에 갔을 때 승훈이 얘기한 대로 군무도 너무 멋있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제일 매력 포인트는 막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. 아니 약간 진수 춤추더라고. 이렇게 아니면 하나 둘 셋 둘 셋 이런 거랑 제가 막 이렇게 그 옛날에 MBC 듀엣 가요제에서 댄스 가수로 소문나셨는데 그때 하늘을 우린 이랬죠? 했어요. 댄스 가수로서 이 댄스에 대한 평가 한번 해주세요. 너무너무 실력 있고 저는 일단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대에서 범접할 수 없는 에너지였다. 저 맨 앞에 나온 대우분 있죠. 검색해서 나중에 꼭 찾아보고 싶어요. 저분 왠지 엄청난 필모가 있을 것 같아. 선생님이 지금 힌스틸러였구나. 저는 마지막에 그 강아지가 저는 캐치를 못했는데 승훈이 그 강아지 있다고 앞에 얘기하더라고요. 안경까지 썼어. 너무 센스있게 잘 만든 뮤직비디오 그러니까.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또 이런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. 땀볕!